누나, 어? 저한테 뭐줄거 없어요? 직장 생활 8년 차. 신입사원가. 망했다. 태우 씨, 오늘 생일이죠? 네? 짜잔! 생일 선물! 오! 왔습니다. 뭡니까, 이게? 현대백화점이네. 포인트 정리했어요? 나는 포인트 쌓아놓고 쓰진 않아요. H 포인트 몰라요? 근데 백화점도 이 포인트가 있습니까? 요것이 바로 김선희님, 나 한솜이가 H포인트 많이 쓰는데 그렇겠나? 연락 줘요, 제발. 네. 그러고 보니까 옷도 나랑 같이 샀던 거네. 그런 건가? 잘 안 입었어요. 혹시 오늘 이걸 입고 온 거예요? 그런 거 아니야. 됐나? 진짜 태어나 있었던 거네. 아! 태우야, 나 많이 힘들었어. 회사 일도 그렇고, 팀원인 너와의 관계가 나한테 너무 어려웠어. 내 마음, 이해해? 팀장님, 괜찮아요? 괜찮아, 뭐, 술도 얼마 안 마셨는데. 아니요, 술 말고. 요새 괜찮냐고요? 미안해. 연락 안 받아서. 누나. 어? 아니, 저한테 뭐 줄 거 없어요? 아. 생일. 어떡하지, 나 준비 못. 아, 내가 준비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,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웃긴 거, 안 하는 것도 좀. 아, 내가 우리 사이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. 아니, 이거. 김선희님이 말씀하신 그거, H포인트 있잖아. 그거 너 다 줄게. 우리 쇼핑 많이 해가지고, 정말.